강원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신고도 강화될 예정인데 지난 1년 동안 실적이 전무해 올해는 성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신고센터입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교원과 지방 공무원, 공무직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까지 포함됩니다. 지난해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실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신고 실적은 현재까지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도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활성화돼 잘 모르셔서 신고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은 교원들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온라인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고 방식 역시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 네 가지 사안을 기재해야 해 신분 노출을 줄일 새로운 대책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교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모두 11건. 이 사건들은 모두 수사기관이나 학교 당국을 통해 사안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새로운 대책이 신고 증가라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